여러분은 탄핵을 원하십니까? 김두관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쉽지 않다는 것 아실 겁니다. 8석이 모자라고 헌재가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원하십니까? 왜? 여러분이 원하는 탄핵은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끝낸다는 그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시는 탄핵은 김건희를 법정에 세우자 그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탄핵은 제명 특검을 반드시 통과시키자 그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탄핵은 경남을 탈환하고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승리하자 그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그 탄핵의 앞장에 제가 서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정권을 끝장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진정 원하는 탄핵은 이 시대를 끝내고 고통받은 아들, 우리의 동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준비된 대통령 이재명, 그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가장 원하는 여러분의 탄핵의 뜻 맞습니까? 그러면 그 집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준비된 대통령 후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그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언젠가 그날 뜨겁게 얼씨 않고 감동의 눈물을 함께 흘리고 싶으십니까? 제게는 대통령을 만들 사람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대통령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면 대통령을 만들 사람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대중부터 역대 대통령을 만드는 일에 가장 중심부에 서왔고 지금 이재명 대표와 호흡을 같이 하며 반드시 제 모든 역량을 다해 만들어내겠다, 이런 각오가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기 원하십니까? 김민석이라고 쓰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읽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t's your channel TV.